투표는 비밀 투표가 원칙입니다. 제가 뽑은 2024 부일영화상 남자 올해의 스타상 서울의 봄 이준영님 축하드립니다. 영화 서울의 봄에서 이준영님은 참모총장의 경호원 역할로 깜짝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해 주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저 안녕하세요. 배우 이준혁입니다. 아, 제가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서울의 봄에 잠깐 나와서 이 상을 받게 됐는데 정말 떨리는데 이 말씀을 꼭 언제 여기 올지 모르니까 하고 싶어요.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 대사를 사실 잘 기억을 못해요. 근데 제가 어릴 때 제 컬러링으로 했던 대사가 있거든요. 그 대사가 뭐냐면 당신이 봤어? 황규가 돈에 손대는 거 봤냐고. 보지도 않고 사람 무시할 수 있어? 종업원이라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? 고발해! 다 불질러 버릴 테니까 라는 대사예요. 제가 그 영화 비트를 보면서 어릴 때 굉장히 힘든 시절에 그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좀 더 나이를 먹고는 태양은 없다를 보면서 또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요. 그리고 친구랑 가장 먼저 무사를 보러 갔었어요. 근데 제가 서울의 봄에 김성수 감독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정우성 선배님이랑 같이 했을 때 정말 저는 거기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요. 정말 저한테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이렇게 투표하는 거 굉장히 수고스러운데 이렇게 클릭 많이 해주신 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배우 이준영님 축하드립니다.